여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청주시 의회에서 모 의원이 자신이 짠 참기름을 공무원들에게 팔아달라고 해 논란입니다. 의회 파행이 이어지는 와중에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. 임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회의실. 집행부가 시의원들에게 시장 계획 보고를 하는 자리지만 의원석 군데군데가 비어 있습니다. 옛 청주시청 본관 철거로 촉발된 여야 갈등이 지속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. 자신이 짠 참기름을 공무원들에게 팔아달라고 한 사람은 이 상임위원회 소속 A 의원입니다. 청주시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A 의원이 최근 전문위원실로 참기름을 직접 가져와 팔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. HCN 확인 결과 전문위원실 냉장고에는 참기름 7병이 실제로 들어있었습니다.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. A 의원은 지난 2021년 하반기에도 자신이 농사지은 참기름 등 농산물 판매글을 청주시 직원에게 내부 게시판에 올려달라고 부탁해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에 공직 내부에선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.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농산물 가격은 크게 비싸진 않지만 돈을 떠나 의원 신분으로 공무원들에게 농산물 판매 요청을 한 것 자체가 갑질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. 또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 참석은 안 하면서 농산물을 가져다 놓은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. 참기름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7병 정도인데 문제가 되냐는 겁니다. 극심한 여야 갈등의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청주시의회. 이 시기에 현직 시의원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처신인지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.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.